바닷가에서 1박을 마친 부부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인천 시내다. 시내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운 부부의 발길이 한 식당으로 향하는데. 안녕하세요. 칼 몇 개나 되나 좀 꺼내줘요. 대뜸 칼을 달라는 남편 정웅 씨. 요거만 한번 될까? 네. 아버지 오셨어? 어. 칼이 상태가 별로 안 좋지? 칼이 손가락도 안 잘라지네. 그러니까 손가락 잘라지면 안 되는데. 안 잘라지네. 어. 칼이 아버지 파 썰어야 되는데 오늘 잘 들어야 돼. 가게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형제들이 여러 군데를 하는데 저희 가게는 다 아버지가 갈아주세요. 아버지가 갈아주셔야 칼이 잘 들어요. 애들 칼 갈아주다 보면 어쩌다 보면 칼갈이가 됐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줘야지. 아들, 딸인데. 막내딸의 식당에서 쓰는 칼을 갈아주겠다면서 캠핑카로 가져간 정웅 씨. 여보, 물 한 바가지만 부탁할게요. 에이가 짐도 많아갖고 꺼내기가 힘들네. 캠핑카 수납 공간 속에 보물처럼 숨겨둔 칼갈이 기계를 꺼내더니 본격적으로 작업에 나선다. 가난한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 15살 때부터 공사일에 목수, 출장 인테리어까지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정웅 씨. 현장 일을 하며 잔뼈가 굵은 덕에 칼 가는 것도 계속하다 보니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겼다. 자, 카메라 대봐요. 요 칼날의 끝이 그냥 하얀 게 없이 그냥 꽉 섰잖아요. 이거 그 끝에. 그러면 잘 갈라진 거예요? 잘 갈라진 거예요. 식당하는 아들, 딸을 위해 칼을 갈다 보니 어느덧 베테랑 칼갈이가 되었다는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졌다. 막내야. 네, 아버지 칼 갈았어요? 다 갈아온대. 아이고, 잘 갈아졌네. 오. 손 조심하고 쓰면 돼. 그러게, 막내딸 손 다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맨날 아버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게. 아버지 의심스러워서. 어디 보자. 귀가 시원해지는 칼질에 탄성이 절로 난다. 오, 아버지 끝내줘. 역시. 속이 시원해. 칼은 아버지가 갈아야 돼. 우리 아버지가 칼 안 갈아주면 나는 장사 못해.